안녕하십니까. 지금 우리의 시국이 워낙 엄중하다 하는 것은 다 아실 거고, 그래서 우선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지식인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는데, 제가 볼 때는 지식인들의 성명서 발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, 여기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식인 플러스 용기, 진정한 지성인들입니다.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두 나서서 이 난국을 타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다 이렇게 모두 알려져 있는데, 그것은 사실 그 좌익적에서 자기들이 좌익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소위 용어 혼란 전술로 자기들은 좌파가 아니고 진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생긴 말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, 지금 우리 사회는 좌익과 우익의 체제 전쟁입니다. 그 전쟁은 1945년 해방 당시부터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, 6.25 전쟁 때 군사적 전쟁이 있었지요. 좌익과 우익. 그런데 그 전쟁에서 실패한 좌익은 끊임없이 또 비군사적 전쟁을 수행해 오다가 드디어 2016년, 17년에 걸쳐서 좌익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좌익이 통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에 절대로 진보와 보수라는 말을 쓰서는 안 됩니다. 이제는 좌익과 우익의 체제전쟁, 그것도 남한 내의 주사파 종북 좌익이 북한을 대비하는 좌익, 그리고 정통 대한민국의 애국세력 간의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체제전쟁이니까 절대로 보수와 진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